안녕.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우리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. 아니야, 여기 호텔이야. 호텔인데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야. 밥 먹으러 왔어요. 밥 먹으러 가요. 밥 먹으러 가요. 또 필리핀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야호. 오, 구독. 맞아. 야, 우리 저거 타고 가? 이거야. 우와, 이거 봐요. 타는 거 좀 줘. 우와, 신기하다. 지금 차 탔는데 굉장히 신기해요. 옆으로 이렇게 좌석이 입지가 돼 있어. 저희 출발합니다. 우와,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우리 가고 있는데 필리핀 음식 뭐가 유명하지? 음식을 모르겠어. 바베큐 그런 거. 바베큐? 필리핀 음식. 내가 어릴 때 자주 먹었는데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요. 아도보라고. 아도가 약 고기 조림? 청자 조림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약 음식이야? 갈비찜. 갈비찜이랑 비슷한 건데. 또 우리도 노래 좀 맞을 수도 있겠다. 아도보여라. 야, 잡아봐. 아도보. 빠라뽀. 빠라뽀. 빠라뽀 뜻이 뭐야? 아까 제가 배웠는데 이 지프니 내리고 싶은데? 내리고 싶으면 이제 스탑이라는 빠라뽀. 약간 언어라고. 빠라뽀. 빠라가 그거야. 스탑이야. 뽀는 뭐예요? 뽀는 약간 브릿지 아닌가? 다음 수상 빠라뽀요. 하나 둘 셋 빠라뽀. 어, 내렸어요. 내렸어. 우와, 되게 시원하다 여기. 야, 근데 날씨가 시원하네. 그치? 우선은 약간 지금 한국에 장마철에 약간 비 갠 느낌이야. 우와, 참새들이 지금. 우와, 맞아. 이렇게 크다. 뭐야, 맥이야? 맥이야, 맥이. 우와. 그럼 우리 뭐 음식 뭐 시킬지 정했어? 뭐 칠리 코어 하나 시킬까? 이거 하자 그러면요. 내 선물. 내 선물. 아니, 다 들어. 이거 오케이. 오케이. 이거? 어. 오케이. 크랩 앤 씨푸드 믹스. 오케이. 잘했어. 100점이야, 잘하는 열심히 지금 이게 중중해. 근데 이게 크래비 시그니처 칠리 소스. 칠리 소스. 오케이. 칠리 소스. 땡큐 칠리 소스. 매운 소스. 아, 그래도 오늘은 시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좋겠다. 우리 해외 지금 투어하면서 지금 어디 어디였지? 나와서 우리끼리 뭐 먹은 적이 없지. 우리가 뭐 그래도 진짜 몇군데 갔잖아. 방콕. 처음 있고 태국 방콕. 그럼 홍콩, 자카르타, 우리 마닐라 있고. 마닐라, 쿠알라룸푸르, 타이페이가 맞춰지겠지. 지금 쿠알라룸푸르랑 타이페이가 남은 거고 또 중간에 막 LA 갔다 오고 뉴욕 갔다 오고. 맞아, 되게 지금 진짜 비행기를 많이 타는구나.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야. 뭐 음식은 다 나왔어요. 야, 뭔가 진짜 그림이 딱 3대2 비슷한. 예. 먹을까? 뭐 이거는 원래 먹던 맛이라서 사실 아이고. 방금 맛있다. 맛있어?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? 안 익은 망고니까 진짜. 아, 근데 먹을 만해. 먹어보자. 그냥 새콤달콤해. 비타민C가 많이 들어. 야, 나 진짜 맛있어. 땡목발? 야, 종현아. 대박이지. 야, 이거 다 먹고 이거 먹어야 돼.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로. 아, 진짜 홍시 맛, 홍시 맛도 있어. 어, 진짜. 뭔지 알지? 약간 설탕을 넣은 것 같은데. 맞아. 많이 넣었네. 설탕 많이 넣었네. 수박은 웬만하면 실패 안 해. 맞아, 실패 안 해. 웬만하면 실패 안 해. 이런 더운 지역은 수박이 달아가지고 뭐 한 90% 이상이 뭐 수분이라고. 그래서 밤에 처음 먹으면 금방 배불러. 맞아. 그래서 야식 생각이 안 나. 화장실 엄청 가. 3시에 꼭 깨. 나는 3시에 깨는 거 약간 좋아해. 어? 왜? 아, 내가 몇 시간이나 더 잘 수 있다. 나 그럴 때 너무 싫어. 만약에 8시 일어나는데 막 6시 반에 일어나. 야, 그것도 있어. 나 한 시간이나 더 잘 수 있다. 그 느낌은 다시잖아. 근데 진짜 그 효과가 크대요.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긍정적으로. 아, 내가 어? 내일 뭐 먹지? 내일 일어나서 뭐 먹을까? 아, 빨리 일어나고 싶다 하고 잠이 들면 괜찮대. 피곤하지 않대. 아, 피곤함이 덜하대. 야, 근데 이거 진짜로. 실제로 진짜로 그렇 증명된 거야? 진짜 나도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했어. 아, 내 아침 족발 뭐 먹지? 하다가 그때 시켰잖아.
배가 너무 고파져가지고 배고픈 거라서 배고픈 거라서 나도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먹방 보고 자 먹방 보면 다 더 배고프던데 뭐 와요? 오! 오! 좋다 자 민기 클로즈업 그래. 들어갑니다 와 이거 맛있겠다 그래. 더 네. 야, 이 고추 하나 이렇게 큰 게 들어가면 뭐지? 이제 마늘 맛. 마늘 맛. 갈릭 라이스. 다 지을 때부터 마늘 맛 지금 뭔가 그런 거 같은데? 와, 튀김 족발. 튀김 족발. 야, 이거 존나 있네. 맛있겠다. 클로즈업 했어? 아, 했어. 똑바로 해, 똑바로. 치킨 맛있어. 와, 치킨. 치킨. 아, 이게 다 인종이 다 있다. 아, 고추가 다 있어? 왜 고추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대냐? 마지막 뭐야 이게 깡커 아 약간 모닝메이트 기본기 같은데 오 이거 제일 맛있겠다 우와 이거는 개 먹을 때 땡큐 땡큐 꼬치 하나씩 한번 해볼까? 꼬치 하나씩 들어가 꼬치 준비하게 해요 꼬치 맛있을 것 같다 아 먼저 먹었어 내가 건배해야지 미안해 건배하려고 했는데 야 건배! 네. 맛있어 이거 하나 먹을 때마다 건배할 거 아니지? 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딱 갈비 맛이네요 양념 갈비 이거 바로 먹어야 돼 양통 느낌인가 봐 진짜 맛있다 그렇게 안 맵다 이거 안 매워? 약간 케첩 맛나 민기 먹을 수 있어? 그냥 케첩 그냥 자 우리 민기 새우 민기가 좋아하는 새우 고마워요 약간 팍팍 주스 맛인가? 바로 먹는데? 그거보다 좀 달아 정말? 이거 먹어 아니 나 너무 나 여기 잘 먹었어 여기 잡아봐 아 땡큐 근데? 잡아 오 땡큐 근데 저버리지 않았어 타로 맛인가? 타로 아니야 아니야 타로야? 이거 투어하면서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아? 어떻게 안 나오지? 그래 그냥 다 기억에 남지 나 그냥 태국 와 동호 생일을 함께 맞이해서 좋아하더라고 공연장에서 우리가 같이 팬들이랑 축하해주고 한 게 맞아 그리고 몰래카메라 됐잖아 그 무대에서 그치. 근데 백호가 그 나의 축복 때 그 리포트 TV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어 축복으로 나 그때 당황했지 나 화는 안 났지 네? 화 났지 화 났지? 기억에 남는 게 나랑 미리 부르고 있는데 계속 눈 마주쳐가지고 막 웃음 참으려고 막 아쉽잖아 그치 당연히 준비한 무대인데 맞아 이제 핏백업 이제 또 그게 이제 투어 첫 콘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우리가 리허설을 얼마나 하고 몇 번을 하고 한국에서부터 그걸 계속 맞춰서 온 건데 본 공연 때 딱 틀려버리니까 이게 기분이 상했지 근데 되게 시간 딱 나온 거 같아 다행이다 좋아하던데 막 이러면서 울 뻔했어 진짜 울 뻔했어 너무 당황스러웠어 진짜 다행이다 싶었어 잘 타르타 때 우리 미연이 또 생일 파티 좀 해줬잖아 멤버들이 올해 생일 축하해 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축하해 줬는데 그럼 저는 그래서 날짜가 생일이 좀 아직 남아서 진짜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생일 축하를 해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지 현재 간직하고 있죠? 우리 집 딱 가면 현관문 들어가면 앞에 이제 원래는 게스트룸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그 책 있고 그 게임 컴퓨터 있거든요 거기 옆에 책꽂이가 있는데 거기 제일 위쪽이 이렇게 전시회로 쓰고 이제 막 다 먹었으니까 또 리허설로 가야 되니까 이제 가야죠 오늘 리허설 왠지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많이 먹었으니까 공연하러 갈게요 안녕